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문제 함께 보십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도시군계획사업 아닌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재복구 재난소를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추천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조치한 경우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한다. 1개월 이내 추천없습니다. 사후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세 설치, 기반세를 추천없습니다.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환경 추천없습니다. 경관 조경 추천없습니다. 계획서 첨부하여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허가 신청이 있은 경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발행 허가 처리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만 먼저 보십니다. 2번 보고 내용 잠깐 보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요건 요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것. 1.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응급조치.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재치. 형질 변경이 아니라 지금은 토속 재치가 목적이거든요. 토속 처치에 대한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지 포장만 5번도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허가를 요하는 건 해설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 토속 재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속 재치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허가될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재치는 지금 목적이 토속 재치이거든요. 토속 재치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은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아무 답이 없는 거 보면 잘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요약지 보십니다. 우리 요약지 보시게 되면 68페이지 찾으셨죠? 68페이지입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구별이라 되어 있고 왼쪽에는 허가 대상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 거 찾으셨죠? 1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사업 가로에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응급조치라는 말 보셨습니다. 여기 응급조치에 해당되게 되면 1월 내 사후 신고 대상인데 응급조치 할 때는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행위 당시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6번 다 놓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찾았습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전답 사이 가로에 놓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의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전답 사이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답이란 말이 있을 때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전답이란 말 빠지게 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장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제외란 말 찾았습니다. 그러면 성토, 절토, 제외하면 정지, 포장이 있거든요. 정지, 포장이라고 하면 정지, 포장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 분할과 관련된 15부터 19까지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사도 개설 허가. 사도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개인이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공공용지, 공용지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와 공용지는 나라 땅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7번.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토지 분할. 얘는 모두 나라 재산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8번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 토지 분할. 지형도면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토지 분할하는 때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구분하시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있다면 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달리하고 특별히 정비 사업과 관계된 아파트 건축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어디에 포함된다? 도시군계획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고 이 정비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건 도시형질변경은 토속제시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응급조치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설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고 하면 제외시킵니다.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함께 보실 게 토지 분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보셨던 공용지, 공공용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위한 토지의 분할, 일반 재산 매각 양육 위한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우리 시험 보실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84번의 2번, 5번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 형질 변경, 특별히 절토 성토 제외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절토 성토 제외한다. 절토 성토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절토 성토에 해당되지 않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지 포장 굴착이란 말이 있는데 굴착은 절토 성토와 관계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산에 흙을 깎아내는 것을 뭐라 합니까? 절토. 그리고 농경지에 흙을 쌓아놓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성토. 그래서 절토 성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4번 도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토석 채취는 채석장에서 토석을 채취해 가는 것을 말하고 이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란 말 보게 되면 절토 성토 행위는 허가 받아야 되고 절토 성토에 해당되지 않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좀 구분해 놓습니다.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재해복구 재난설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의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보게 되면 응급조치란 말 보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2번입니다. 개발의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에 관한 토지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이다. 맞다, 틀리다. 근데 우리 개발의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무엇 미만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무엇 이상인 때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고 무엇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예,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합니다. 공업지역이 3만 미만이고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예. 만 미만, 여기는 만 미만. 잘 찍으셨습니다. 만 미만. 주거지역은 만 미만. 예, 그걸 오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3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조건으로 개발행이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조건 가로에 놓으시는데 얘가 기환경이죠. 기환경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고 저 조건부 허가받은 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특광시군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맞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장 5년 범위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예, 이제 70페이지 봐주십니다. 요약 70페이지 봐주십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 차시였죠. 허가 분할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하여야 한다. 박스입니다. 1. 용도 지역별 특성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주거적, 상업적, 공업,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적, 생산 녹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이고, 공업적, 관리적,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이며, 보존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3 묶여있죠. 2, 3 묶여있지 않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적합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시장 없을 것. 그리고 4번, 5번 묶여 있습니다. 주변 지역 토지 이용 실태 한 주 밑에 주변 환경이나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조화 이룰 것. 그리고 5번입니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 설치 추천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이것 기환경이죠. 4번, 5번은 기환경. 2번, 3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손가락 하나 있고 그거 건너뛰시면 또 손가락 표시 있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그냥 한번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관해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니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손가락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 사항으로 1. 시가 용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의 경우는 한 줄 밑에 용도 지역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우리는 예를 뭐라 한다? 자계생. 저 자계생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의를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전용도입니다. 보전관리층, 보전관리지역 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심의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성장관리 방안이 있는데 얘는 조금 있다 하실 겁니다.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 다시 한번 봐주기입니다. 얘는 규모 큰 개발행위다, 작은 것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만약 규모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르는 것이고 규모 작고 사익 추구하는 개발, 정비, 보전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개발행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면 특광시군에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되거나 응급조치에 해당되거나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 다만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 시에는 허가 받아야 되고 전답 사이에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입니다. 녹관농이라 말씀드렸는데 농림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녹지지역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농업과 관계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당연히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보게 되면 얘가 한 10평짜리입니까? 200평, 300평짜리입니까? 200평, 300평짜리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에 비닐하우스 설치만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시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그 안에 어류 양식장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 보면 저 비닐하우스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 비닐하우스 안에 가정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런 공장 만들어져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상 많이 해줘야 된다. 적게 해주면 된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농림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으로 이용되게 되면 그때는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다 줘야 됩니다. 나중에 개발 예정 절차한테 꼭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할게 이겁니다. 해놓고 그 안에 몇백 평짜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을 몇 개씩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분양권 하나씩 다 나오실 것 같은데. 대신 어디가 개발되는지 꼭 어디에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해버리면 되지만 허가 대상의 경우는 허가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기환경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 자는데 그 살 집을 만드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기반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면 허가 안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발인 허가는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개발인 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 허가 요건은 일반적인 기준과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면적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저 개발행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설 등에 있어서는 무엇? 이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000제곱미터 미만인데 허가받는 것과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허가받는 것 그리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5,000에 해당되는 것은 2개, 3만에 해당되는 것은 3개, 만에 해당되는 것은 4개. 5자를 거울에 반사해보면 얘는 5자로 보입니까? 숫자 2로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역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용도 지역은 보존옥 지역. 그리고 비도시역의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러한 두 개 용도 지역의 경우는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단위 면적이 5천 미만일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는 것, 도시역 중에 가장 규모 큰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곳은 공업 지역이고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인 때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에 개발행 허가 면적 요건은 5천 미만입니까? 3만 미만입니까? 보전 관리 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면적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 도시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보전옥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두 개만 5천 미만. 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보전 관리 지역은 5천 아니라 3만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5는 거울에 비춰보면 몇 개로 보입니까? 숫자 2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개 용도 지역에만 5천 미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3만 미만의 경우는 도시역에 있어서는 공업적, 비도시역에 있어서는 농림적, 관리 지역이 3만 미만일 때 나머지는 만입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종산매매할 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위락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적만
제2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인데 불구하고 이곳에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는 일반 음식점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락설 만들겠다는데 그곳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락설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는 유락설을 함부로 건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면 그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행위자안이 가해지거든요. 그 행위자안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는데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부당했다면 3층 이하의 단독대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공작물 만들 수 있죠.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조건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도 뭔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 겁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관한 요건 충족한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여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위반되면 절대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면 절대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 가능하다?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때 조건부 허가 받을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조건부가는 무엇에만? 기환경만. 덕분에 우리 가끔 대형 건물 만들어진 도로 전면이 다른 곳은 왕복 2차선인데 불구하고 얘만 왕복 4차선, 6차선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100m 구간만 도로 넓히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게 되면 짧은 거리만 도로 넓혀놓지 지나가면 또 2차선 되지 않습니까? 저 도로 설치는 무엇과 관계된 것이다? 기반설. 그래서 저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가능하다?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한 때 조건부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조건부가는 무엇만? 기환경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허가받은 자가 만약 민간이면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공사인 때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만약 민간이 조건부 허가 시에 돈을 내게 되면 걔는 이행보증금이었습니다. 왜 숫자 2입니까? 예, 총공사비의 20%. 시공보증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30%입니다. 아, 시는 이걸로 시작하면 3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이행보증금은 2가 눈에 보이시죠. 누구만 낸다? 민간만 낸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공법은 도시인과 농업인을 대등하게 취급한다. 차등적으로 대우한다. 차등적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 요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용도 지역별 특례를 인정합니다. 우리 시가 용도는 주상공을 말하고 이러한 주상공에는 농업인이 거주한다. 도시인이 거주한다. 도시인이 거주하는 주상공에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보 용도라고 하면 자개생.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저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적 중에 자개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비도시적인 녹관농사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안의 심의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자계생이란 말 나왔을 때만 강화 또는 완화. 자계생 빼고는 오직 강화라는 말만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 관련된 이행 보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 허가 받고 공사 착수하며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건 쌓아놓는 것을 적치라 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잘라내는 것을 분할이라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의 현재 변경, 토속 제치가 완료되게 되면 뭐 받아야 된다? 준공공사 받지만 공사 직접 소환하지 않는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준공공사 받을 필요 없다. 뭔가 하긴 했는데 한 장짜리라도 자주 보면 되는데 예,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을 잠깐 봐주십니다. 성장관리방안 찾으셨죠? 이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권자입니다. 2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 지역, 유보 용도부터 보전 용도 지역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은 시가 용도이죠. 주상공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첫 번째, 각종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임의적 수립 대상입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 포함될 사항으로 1,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2번은 필수항이란 이야기거든요. 도로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려놓습니다. 2번,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보지 않았습니까? 높이 제한은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몇 개? 네 개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변경 절차 찾으셨죠? 성장관리 방안 수립권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동그라미, 지방의회 동그라미 의견 들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안의 심의, 협의, 심의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거쳐야 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기초조사 안 한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곳이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녹관농자 지정할 때 충분한 기초조사 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는 따로 기초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 말 보게 되면 누구만 낸다? 민간만 낸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20%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페이지 20%라는 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5페이지에는 준공금사에 관한 사항으로 양가로 3번 보게 되면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금사 대상 아니다. 그리고 7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보시게 되면 기지개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러한 곳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죠. 청산리 하면 생각나는 게 녹계수 기억나십니다. 녹계수는 연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기지개의 경우에만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그것 기억나시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연말 3번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 그리고 제한 기간의 연장이란 말 찾으셨는데 네 번째 주에 보시면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으시죠? 개발행 허가 제한 했다가 개발행의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동원해 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84페이지에 문제 3번 보십니다. 3번에 2번 보시게 되면 개발행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에 따른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만 미만 나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존녹지역은 5천 미만 그래서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 세 가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낼만 합니다. 용도적 툭 던져놓고 5천인지 만인지 3만인지 그걸 물어보게 될 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4번 적기십니다. 5번 건너뛰십니다. 5번은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6번 찾으셨죠? 6번 찾았습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중에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거적 상업지역은 만 미만. 맞다, 틀리다? 맞다. 2번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은 만 미만. 보존녹지지역은 5천 미만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만 미만. 3번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맞죠? 농림지역은 3만 미만? 맞습니다. 자연의 보존지역은 5천 미만. 예,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는데 이걸 한번 잘해 주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 토지 분할 추정 없습니다.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에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분할은 공사 소반한다, 공사 안 한다. 그래서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두 가지는 준공 검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에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준공공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네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분할 적치는 준공공사 할 필요 없었습니다.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건축의 건축에 대한 개발이 허가받은 후 건축을 연면적 5% 범위 내 확대하려면 확대 동그라미 놓습니다.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과 관련되어 딱 기억하실 것은 축속 단축 이 말 넣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확대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을 이해하시고 변경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렸던 게 대타시비 나도에 기억나시겠습니까? 대타시비 나도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대타시비 나도해였습니다. 그래서 확대란 말은 보게 되면 변경 허가 대상인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이 허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 신청자 동원해 놓습니다. 경관 등에 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3번 맞다 틀리다. 1번이 틀린 정답이면 3번은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네, 이것은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은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법상 의견 청취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6개 있습니다. 하급행정청의 의견 청취 있는데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하급행정청의 의견 청취 공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의견 청취와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 관리청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개발행 허가 제도는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집 만들 때 우리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동네 사람 의견 듣는 거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해당되거나 공공세례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듣는 것 당연하지만 내가 살집 만들 때는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시행자 의견 청취와 신청자 의견 청취, 관리청 의견 청취 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개발행 허가 신청한 곳이 도시군계획사업예정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기 전에 자기가 살집 만들겠다고 하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영향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할 수 있죠.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 허가할 때 미리 신청한 자에 물어봅니다. 도로 설치하면, 도로 확장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할래 말래 그 이야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신청 시에는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련되어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 이번에 공립학교를 만들게 되면 세종시장이 공립학교 만들게 되면 그 공립학교는 어디에 귀속된다? 교육청에 귀속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만들면서 초등학교를 함께 만들게 되면 그 초등학교도 교육청에 귀속되게 됩니다. 기부채납의 절차에 따라.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에게 물어본다? 관리청에. 얘는 버리시더라도 현재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 주민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조건부와 시에는 누구에게? 신청한 자에게.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7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기환경 기억나시겠습니까? 기환경의 경입니다. 기반설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경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할 때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은 있다 없다. 주민 의견 듣는 것은 없다. 그것만 잡아주십니다. 예, 4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틀리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라면 허가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공지, 공공공지에 추정했습니다. 학위의 토지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공공용지는 나라 땅이 되는 것이죠.
나라 땅이 될 목적으로 분할하는 때는 나라가 주체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게 되셨으면 올해 시험 나올 거는 충분히 대처되실 겁니다. 이게 되시면. 8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 주님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 면적이 5% 범위 내 확대, 축소하는 경우 변경 허가받지 않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축소는 변경 허가받을 필요 없지만 확대란 말 보게 되면 변경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으로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 개발행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을 붙이려는데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한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자 추정수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고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한자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3번 그냥 보십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날 경우 개발행 허가하여서는 안이 된다. 맞습니다. 4번 자연녹지적 동그라미 놓습니다. 자연녹지적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동화역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패턴처럼 심의란 말이 나오고 강화 또는 완화란 말이 나오게 되면 요구 용도인 자개생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나오고 강화만 나오게 되면 자개생을 뺏 보전 용도. 4번 유형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면 참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문제 나오게 되면 심의란 말과 함께 강화 또는 완화 나오면 자개생,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다. 그 패턴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건축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 따로 준공사 받지 않아도 된다. 5번 맞습니다.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맞다라고만 해주십시오. 9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9번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5번만 봅니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추정습니다.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공공은 이행보증 예치예상? 아니었습니다. 10번 보십니다. 오늘 잘하면 집에 2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잘못하면 2시 반이 될 수 있고. 10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우리 성장관리방안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시가용도는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시가용도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앞에 사족 빼버리고 계획관리지역. 3번 생산관리지역. 4번 농림지역.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 지문 설명을 모르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개발용도 하나 있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용도이죠. 이렇게 나오면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주거지역으로. 만약 싹 다 없애버리고 계획관리지역과 나머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면 계획관리지역 찍는 거. 하여튼 답은 1번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닙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패턴이 아마 11번과 12번 문제 푸는 것일 겁니다.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 예,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3문제, 4문제만 푸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 하십니다. 일단 끝내고 나서 하십니다.